11월 둘째 주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과연 트럼프 랠리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강력한 트럼프 랠리가 또 지난주 올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만들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에 따른 효과로 이날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처음으로 4만 4천 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S&P 500 지수 역시도 처음으로 6천 포인트 선을 터치하는 역사적인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지수의 탄력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장중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움직임, 주간 기준의 3대 지수 퍼포먼스도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주간 차트 그리고 등락률을 기재해놨습니다.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갔던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와 S&P 500 지수는 4%대의 급등이었고요.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는 5%, 8%대의 강세 움직임. 트럼프 정책의 수혜 기대감이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들로 조금 더 강하게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주간 기준으로 작년 11월 이후로 딱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뉴욕 증시 이 같은 기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흐름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대선 바로 다음 날 이 지수의 움직임은 짙은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 2주 동안의 S&P 500 흐름은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모든 헤드를 쭉 정리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너무 옛날로 가면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최근에 있었던 7차례의 대선들을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대선 직후에 시장이 올랐던 날은 2주 동안에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확률은 100%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던 해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바로 그 해이지요. 자, 이번에는 대선 직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만큼 대선 이후 2주 동안에도 과연 강하게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과거의 데이터는 예스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던 대표적인 종목,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8.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약 2년 만에 1조 달러 탈환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의 모든 종목들이 다시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세계 탑 5위 부호 리스트도 들고 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 강세로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위 머스크 3,140억 달러로 현재 집계되고 있죠. 2위인 제프 베이조스도 2,300억 달러에 머물러 있으니까 전 세계 인류를 통틀어서 최초로 3천억 달러 재산을 돌파한 인물이 바로 머스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랬던가 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살짝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대중 제재를 강화할 거란 우려감 자리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매출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란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 다우지수 편입 이후 첫 거래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려났고요.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도 함께 저하가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M7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알파벳까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트럼프 수혜 섹터죠. 바로 방산 업종 이날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테이저건을 만드는 회사 엑슨 엔터프라이즈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이후에 28%나 폭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등의 대장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움직임 연출이 됐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AI 음성인
인식 개발사 사운드하우드 AI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날 22%의 폭등에 이어서 이날도 4%가량의 추가 상승. 금리 인하 호재 그리고 트럼프 랠리에 힘입어서 시장과 함께 상승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는 3.6%의 급등으로 7.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은 2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중국의 부양책, 경기를 충분히 부양시키기에는 부족할 거다라는 실망감과 함께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성과가 저조했던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RK 혁신 ETF, ARKK죠. 지난 한 주 동안 11.6% 급등을 하면서 1년 내 최고의 한 주를 보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로빈후드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느슨한 규제 속에서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사상 첫 8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금요일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트럼프 수혜 자산으로서의 기대감을 그야말로 한 몸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5.9% 급등하면서 27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 트럼프발 훈풍이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중에 단연 주인공은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내에서도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 역시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테슬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시총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르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금요일에는 8.19% 상승폭을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미국 투표 대선 당일부터 계속해서 오르면서 4일 동안 2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4일 동안 증가한 시가총액의 양만 기업가치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M7에 다시 한번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의 상승세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대한 발전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제 승인을 아무래도 당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기술, 기업 자체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전기차를 규제하겠다라고 할지라도 테슬라에 손해를 끼칠 만한 규제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중국발 전기차를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그리고 전기차 산업 전반적인 기대감이 강력히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 대선을 잘 소화한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경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인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가 된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지방정부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원 10조 위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올해부터 5년 동안 지방정부 특별채권에 총 4조 위안을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동안 이어졌던 중국의 전인데 잘 마무리가 됐고 최고 10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대응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전인대 발표 이전에도 긴장감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대응책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인지 이 장중에 5%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골드드래곤 차이나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번 달에만 7.5%가량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건데 이 증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중국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구리값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중국 내부 경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이 전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률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맥쿼리 측에서는 미국의 관세폭탄 대응을 위해서는 3조 위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이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을 타진하기 위해서도 추가 3조 위안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IB 측에서도 지금 내놓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국의 내수 부진을 타진할 수 있을 지는 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다가오는 일정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정 중에 하나죠. 광군제가 이번 주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단기적으로 소비 지출 데이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5일에 중국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중국 주택 가격 그리고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 최근에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감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 효과가 10월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여지니까요. 이번 주 일정을 먼저 단기적으로 소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대중 갈등, 이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주말에 조금 다른 기조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조적이다 라는 시그널을 보는 듯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출하 중단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2020년 시작된 대중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 첨단 인공지능 칩셋에 TSMC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미 상무부는 보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 방송 중에 이 화웨이의 AI 칩셋에서 TSMC의 반도체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대중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규제망이 뚫렸다, 구멍이 뚫렸다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중 갈등이 치밀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도 이 TSMC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만 챙기고 생산시설은 대만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이후에 TSMC가 우리는 이 트럼프와 우호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AI 가속기, 특히나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미국 상무부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트럼프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같은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적으로 TSMC가 내놓은 입장, 다른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WTI는 당연히 중국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3% 가까이 상승하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단연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힘을 받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돌파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10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에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상품 소식 전해드렸고요. 월요일은 토글픽 AI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 토글픽 AI 리뷰는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예측 정보로 이 해외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목표가는 197.3달러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난 5일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던 엔비디아는 지금 시총 4조 달러 돌파라는 가시권에 안정적으로 도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토글픽 AI 기대 상승률은 32.52%로 다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로 목표가 달성이 가능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아무래도 회계 부유정 의혹으로 인해서 올해 하락폭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12%가량의 상승세를 보인 상황인데 기준가 25.48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23.94달러입니다. 우선적으로 회계 리스트를 해소해줄 보고서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는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의 변동이 있을지 목표가 달성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대표적인 기술주로 꼽히고 있는 넷플릭스 주가 상승세가 상당한데요. 지금 목표가는 971.91달러, 기대 상승률은 18.25%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연말까지 오징어 게임 2의 방영이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영상 콘텐츠가 어느 정도 부응하게 될지 영상 콘텐츠 업계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 상황이니까요.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 토글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